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청와대에서 했다는데 저는 이게 이름을 잘못 지었다 생각합니다. 불공정사회 부패정책협의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만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어저께 전해철 법무부 장관 보좌관 출신 3월달까지 보좌관을 했답니다. 그러면 전해철 법무부 장관하고도 좀 연관이 행안부 장관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전해철 장관 우리가 보통 삼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전해철 장관을 적극 경질하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즉 언행일치를 뜻합니다. 정직은 대통령의 즉 지도자의 이 자질의 리더십의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월 7일 날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것을 낱낱이 저는 국민들께 보고해야 된다.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도 길을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나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이정표를 무려 25번째나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내년 정권 탈환,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